그대로 이제 반가부자나 결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보겠습니다. 눈을 좀 감거나 혹은 반쯤 감거나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 보세요. 그리고 온몸의 힘을 최대한 한번 최대한 빼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보세요. 머리에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을 최대한 한번 빼보고요. 배와 다리에도 힘을 쫙 빼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있어 봅니다. 내가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면 내 생각으로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나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를 가진 나라는 존재를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미지로 나를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느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진짜 나는 누군지, 나에게서 진짜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냥 한번 느껴보는데 지금 막 태어난 것처럼, 갓난 아기인 것처럼 과거의 정보가 하나도 없는, 그 어떤 기억도 없고 이름도 없는, 갓난아기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한번 느껴보십시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사실 갓 태어났다면 이 몸의 감각을 몸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겠죠. 몸이란 이름을 빼고 그저 느껴지는 감각을 맨 느낌으로 새롭게 느껴봅니다. 지난 과거를 참고하지 말고 기억을 배제하고 지금 그저 느껴지는 이 감각을 그저 가만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이 경험에는 뚜렷한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온 이미지이거나 모양일 뿐입니다. 모양은 없는데 어떤 따끔거림이라거나 간질거림이라거나 몸에 작은 떨림이라거나 묵직하다거나 하는, 그런데 이것 또한 이름 붙인 것일 뿐이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저 맨 느낌의 그 감각이 그저 경험될 뿐입니다. 이 소리라는 경험은 그저 알아차려지지요. 이 소리에 과거 기억이나 이름이나 종소리라거나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빼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이 소리를 듣는다는 그 경험과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둘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보십시오. 이 소리와 이 소리라는 경험, 그것과 이것을 아는 마음, 알아차림, 그게 둘인가요? 이 소리를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정말로 둘로 나뉘어져 있나 보십시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를 둘로 나누는 어떤 경계선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가 보십시오. 이때 발견되는 것은 오직 이것을 아는 암, 알아차림, 이것뿐이지 않나요? 나도 없고 바깥에 소리도 없고 그저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 듣는다는 알아차림, 이것뿐이죠. 이게 뭐야? 라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럴 뿐임을 경험할 뿐이죠. 다시 온몸의 힘을 빼고 그저 지금 이대로 있어 보십시오. 그저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들, 알아지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텅 빈 마음 위로 무엇이 오고 가든 그것을 그저 허락해주고 경험해주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지금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라는 해석을 빼고 그냥 무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 이 텅 빈 배경 위로 왔다가 가네요. 윗집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라는 이름을 빼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게 알아차려집니다.
호라고 이름 붙인 이 앞에서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죠. 여기에 코끝이니 호흡이니 하는 이름도 빼봅니다.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언가가 알아차려집니다. 내가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것은 다 생각이죠.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해석과 이름과 모양을 빼고 그냥 알아차려지는 것을 그냥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몸의 감각, 다리가 저리는 감각, 옷과 피부 사이의 느낌, 엉덩이와 좌복 사이의 느낌, 그 모든 알아차려지는 것들에서 이름을 빼고 그저 그것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잠시 텅 빈 알아차림의 공간 속에서, 이 알의 장 속에서 무엇이 오고 가는지 잠시 허용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작은 소리가 오고 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오고 가고,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움직임이 오고 가지만, 그 오고 가는 것들은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바탕에 아무 일 없는 이 고요한 공간, 고요하고 텅 빈 여기에 잠시 있어 봅니다. 어떤 소리가 오고 가더라도 소리는 이렇게 이렇게 알아차려지죠. 그러나 이 텅 빈 배경의 고요함은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늘 여기에 이렇게 든든하게 배경처럼 있습니다.